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짐 달랬고,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아니, 잠깐만. 나 무슨 그런 거 봤어. 말할 때랑 다르다고. 말할 때랑 목소리가 좀 다르죠?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그리고 그 감촉 내 가슴 들어앉아 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 지내.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아니, 제가 몰랐는데 이 곡을, 이곡 말고 이 앨범에 다른 곡이 엄청 빠져가지고 지금 요즘 노래 제목은 방금 부른 거는 산책이고, 저는 여기 앨범에 안티프리지라는 곡에 빠졌어요. 너무 좋더라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 아니요, 산책 부른 건 따로 없고, 없어요. 네. 없어요. 안티프리즈 지금 들려줄게. 불러줄게. 우리 노래 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뱃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에서 입을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잊지 않을 거야. 바닷속에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이런 곡이에요. 무슨 노래냐면 안티프리즈라는 곡입니다. 이거 원곡도 진짜 좋고 커버 그 뭐야 리메이크 하셔서 백예린님이 낸 곡도 좋고 너무 좋아요. 팝송인 줄 알았어요. 맞아. 영어여가지고. 그 공연 때는 더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목 관리도 아주 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 왜 존버해? 오늘 나왔다고 노래. 아닌가? 내일 6시 뭐 해? 아니지. 공연 때 10분 전 춤 가나요? 아니 못해. 올라와서 그 같이 쳐줄 거 아니면은 난 못할 것 같고 10분 전은 좀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혼자 무대에서 그 우리는 이거 할 자신이 없어. 공연 티켓팅 같은 거는 아마 공지를 할 거예요. 내일 따로 내일이나 뭐 공지 따로 하면 저도 인스타에 공지를 할 거니까요. 티켓팅 날짜랑 이런 거는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시 같이 그러면 말을 바꿀게. 같이 쳐줘도 못 출 것 같아. 나 못해. 그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러면 저는 안 출 거긴 한데 추실 분 계시면 그냥 그 자유롭게 추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거기서 쳐줘? 신곡 홍보해주세요. 가끔 내가 생각나는지 라는 곡이고요. 뭐 되게 그런 노래 녹음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앨범은 특히나 조금 감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목 상태가 계속 막 컨디션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정도의 계속 컨디션이 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그 뭔가 좋지 않은 컨디션에 더 그 감정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게 좀 좋게 들려서 녹음이 좀 잘 된 곡이고 인스타에도 말했듯이 어떤 그리운 누군가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딱 1년 정도 됐어요. 10월 말에 강아지를 보내고 딱 이맘때쯤 계절에 녹음을 하게 돼서 더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그런 노래죠.
많이 들어주시면. 그 여기 제 팔에 있는 반려견이 그 친구예요. 여기 친구. 이게 내가 목을 병원을 갔는데 비염 때문에 그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목소리까지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더라고. 내가 제일 잘하는 장르야? 네, 맞아요. 팔에 새겨놓은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제가 더 엄청 오래 키웠어요. 한 20년을 키워가지고. 제가 7살? 6살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라 처음으로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랑 정말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서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딱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첫 타투로 강아지를 했죠. 다들 뭔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신가?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슬퍼만 하면 좀 저도 그렇고 힘들고 떠나간 친구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아유 이놈 시키 그때 그랬었는데 그냥 이러고 좋게 생각하고 있죠. 다들 F라 그런가? 다들 그 감정적이신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 그냥 오래 잘 지내다 갔고 우리랑 있을 때 행복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 아무리 진짜 다 잘해줬어도 보내고 나면 그냥 미안한 마음만 계속 남아있다고 어떻게 해줬어도 그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추 두 마리 저희 강아지도 시추였거든요. 바보 바보 시추. 그렇구나. 맞아. 강아지를 보낸 친구도 있고. 건강이 최고예요. 역시. 그러니까 진짜 안 아프고 그래서 제가 제 노래 중에도 제가 경험하지 않은 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엄청 감정을 대입하기가 어려운 경험이 없는 곡들도 있는데 이 곡은 좀 경험이 있었던 감정의 곡이었어서 좀 더 그런 게 아닐까. 감성 숙박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성 숙박 근데 촬영할 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멀리 가서 막 여수 뭐 또 어디 갔었지 한평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에 고성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들을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가는 게 힘들지 근데 가서 딱 도착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촬영할 때 진짜 엄청 재밌게 하는 것 같아. 감성 숙박 재밌게 봐주세요. 뭔가 여행 대리 여행하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그죠? 아 이거 근데 좀 불편하네. 이 친구가 이렇게. 언니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 노래는 뭔가요? 제 노래 중에요? 좀 많긴 한데
저는 하루의 반 가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윈드스탐은 가사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윈드스탐 가사는 여러분들 이야기거든요. 그게 팬분들 이야기예요. 그 노래가.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앨범을 발매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공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윈 하면 여러분들이 윈 해주는 거. Star, star, moon 이 모든 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그게 없던 거죠. 그래서 이번 공연 때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해야죠. 아, 응원법은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즉흥해서 만든 건데. 맞아, 아마 박수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저 최근에 저도 공연을 봤었는데 보러 갔는데 그냥 관객으로 안 되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서. 나는 여러분들이랑 떠들고 싶은데. 맞아, 대답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격하게 이렇게 하다 왔어. 요새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몸이랑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누나 콘서트 보고 힐링하면 좋겠네요. 요즘 정말 다 힘든 것 같아. 아이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들지 마. 화이트 보드랑 보드 마카오에. 아, 말하려고? 참, 아이디어가 좋아잉. 10분 전 너무 좋아해. 10분 전 내가 꼭 부를 건데, 춤은 못 춘다잉. 두 달 동안 밀가루 안 먹고 있어요. 밀가루를 안 먹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스케치북 가져와서 격하게 글씨 쓰는 거 너무 돼요. 그리고 그 스케치북 나 줘. 누나 몸치죠? 그냥 내가 이쯤 되면 몸쳐야 될것 같은데. 맞아. 그냥 맞다고 하자. 어떤 고민이지? 그래, 고민 한번 얘기해봐. 붓기가 없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하, 좋은 점이 없네. 그러면 기운이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좋은 점이 없네. 다이어트는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송에 제가 잘 어울릴까요? 키가 작아? 그게 왜 고민이야? 얼마나 귀여워? 작으면? 언니 3주년 커플도 봤어? 아니 못 봤어. 있어? 또 있어? 못 봤지. 나 이제 곧 3주년이야? 뭐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뉴이를 스케치북 크, 너무 나가고 싶. 야간 작업실 너무 나가고 싶고 그냥 저는 다 나가고 싶어요.
나도 올것 같아. 화장품 정보. 어떤 화장품? 어떤 거? 어떤 거 말해줄까요? 궁금한 거. 쇼미더머니. 정말 왜 저래? 아, 커피는 저는 아밖에 안 마셔요. 왜냐면 우유가 조금 몸에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만 먹습니다. 쇼미, 그니까. 나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쳐. 어차피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거기 예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좀 웃기지 않을까? 153인데 왜? 그게 왜? 아, 놀리는 친구들이 문제네. 그러면 너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놀리는 게 문제야. 그럼 너가 키가 크잖아? 커도 놀릴걸? 그냥 놀리는 친구들이 못된 거지. 그 작은 게 문제인 게 아니야. 어우, 감사해요. 아니, 너무 나오고 싶지. 비긴 어게인. 그러니까 진짜 그 외모로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뭔가 내가 아무리 자기 마음에 쏙 들어도, 아니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어떻게 다르게 생겨도 다르게 되어 있어도 놀릴 애들은 놀려. 그냥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러니까 그냥 나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이랑 놀면 돼. 그럼 어떻게 그들 마음에 다들 수는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뭐 크면 크다고 놀려, 작으면 작다 놀려. 그냥 무시가 답이야. 오, 진짜 요즘 너 어때가 최애곡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 노래 근데 되게 힘들어, 라이브로. 너무, 뭔가 힘들어. 그막 엄청 뭔가 스킬적으로 힘든 노래가 아닌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제 노래 다 힘든데 몇 개 정말 손에 꼽는 힘든 노래들이 있어요, 라이브가. 맞아.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살면 돼. 새벽 넘어 뛰어와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그날에 부르던 어릴 적 꿈, 날아간 날에서 다시 불어와줘. 새벽 넘어 뛰어와줘. 너무 보고 싶었었단 말야. 아, 최애곡들이 다 다르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최애곡들이 다 다르면 내가 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니까. 아, 알겠어요. 그 우리 카페 컵홀더로 제작하신 거죠? 작곡 욕심은 너무 있고, 근데 썩 좋은 곡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뭔가 더 계속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 이거보다 더 좋은 노래 이렇게 하니까 못 내는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욕심을 자꾸 더 부리니까 만족이 안 돼요. 아이와 나의 바다. 하, 저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그 노래.
연습할 때 그 곡을 진짜 많이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진짜. 나는 역시나 짧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거의 한 시간을 했다지 뭐야. 아닌가? 이 정도 하지 않았나? 응? 어떤 거? 그 40분 정도 했구나. 아니야, 이제 끌 거야. 자려고 누르려다가 긴 거란 말이지. 이제 곧 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조금 시간 늦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노래들을 못 불러드리니까 제가 공연 준비하면서 또 라이브를 한번 켜서 나 안 자긴 하는데 할게 있어. 잔잔한 노래는 불러줄 수 있어.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일단 내 노래들은 다 좀 데시벨이 있기 때문에 보라님 자기 전 하는 거 있어요? 루틴? 뭐 씻는 거? 세안? 이런 거 말고? 꼭 하는 거, 입에 이거 붙이고 자는 거. 제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비염이랑 코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서 목에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한 일주일 전, 일주일 반? 2주 전부터 입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있는 거. 그거 붙이고 자고, 그리고 루틴? 그리고 책 옆에 책이 있는데 책을 꼭 조금이라도 읽고 자요. 입에 이거 붙이는 거 있어. 그거 그 로켓 배송 쿠팡. 우리들의 없으면 안될 우리 쿠팡. 쿠팡에서 할수 있어. 쿠팡 들어가서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입막는 밴드? 입막음 밴드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 약국에서 파는 건데 오리 같진 않고 그냥 좀 이상해요. 아, 근데 거기, 숨 코로 쉴수 있잖아. 입에 붙이니까. 근데 책은, 타인을 껴안듯 나를 껴안았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책. 엄청 자존감 높여주는 책이 있어요. 맞아. 입 테이프. 그럼. 입막음 밴드 가수. 아, 진짜 웃기네? 아니, 가수 이름, 뭐, 진짜, 좀 그렇긴 하다. 개구기는 입을 벌리는 그거고, 저의 MBTI의 ENFP입니다. 입막음 밴드,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아, 그리고 그 밴드에 여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냥 보여줄게, 잠깐만. 아야!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건데 이게 어? 여기 봐봐. 입 벌린 방지, 입 마른 방지, 입호흡 방지. 그래서 메디코 슬림. 그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코가 혹시 막히면 여기로 숨을 쉬라 하는 건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끼고 아니 이거 붙이고 일어나면 얘가 안 떨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입을 안 벌리고 잤다는 거잖아. 그래서 좋아. 뭔가 목이 좀 안 건조해요. 요즘 계속 목이 건조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좋죠. 역시 쓰시는 분 계실 줄 알았어. 이거 좋더라고요. 어쨌든 왜냐면 목이 안 칼칼해. 왜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입을 닫고 자니까. 입으로 숨 쉬면은 건조하잖아요. 가습기 켜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저는 꼭 요즘 완전 빠졌어. 곽튜브 많이 보시던데 지금. 아니 곽튜브를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고요? 진짜 너무 재밌고 그 정말 대리 여행하는 느낌 너무너무 들고 너무 그 영상 자체가 그냥 인간미예요. 찰찰찰 넘쳐서 너무 재밌어. 저는 올라오자마자 봐요. 저의 요즘에 정말 소확행. 꼭 보세요. 그 곽튜브랑 빠니보탬님. 저는 두 분 진짜 엄청 많이 봐요. 아니 나 피필 아니야. 이거 내 돈 내 산이야. 내 돈 내 산. 곽경을 처음 알았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죠? 진짜 재밌어. 괜찮아. 꼭 봐. 최고. 아니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도 그 최애 유튜버 채널 하나씩 그거 말해주기. 저 요즘 진짜 곽튜브랑 까니버트님밖에 안 보거든요. 누나 라방을 볼까 곽튜브를 볼까? 내 라방을 보고 곽튜브를 보면 되잖아. 왜냐면 곽튜브는 올라와 있는 거고 난 지금밖에 안 하잖아.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 저는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 안 봐. 뭐가 재밌지? 그 뭐였지? 무슨 마이 네임? 보려다가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뭐 어떤 보람이요? 왜? 보람이요 왜? 나? 아 최애 유튜브 보람이요라고. 아니 나 말 빼고 나 빼고 재밌는 거 추천해주세요. 어? 마이네임 재밌죠? 개차 다 못 보고 중간에서 지금 살짝 멈춰있어요. 요리하는 유튜브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 추천해줄게. 뚝딱이 형이라고 있거든요? 뚝딱이 형이라고 있는데 너무 빠르고 한국 그 급한 성격에 아주 잘 맞아. 쇼츠 열악이들. 응? 아 다들 뚝딱이 형 보시는 분 역시 요리왕 비룡. 알지 알지. 수빙수는 뭐야? 어떤 컨텐츠 하시는 분이요? 많이 먹어 잼미나. 맞아. 오 역시. 오 맞아 뚝딱이요. 아 알지 역시. 오 뭔가 진짜 그거 같다. 다 같이 공유하니까. 지기 TV. 뭐 묻었던데? 뭐 뭔데? 워크맨 WB 청양고추?
보람님 노래 잘 들었으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더블비. 더블비가 뭐야? 어떤 거야? 침착맨. 뻥인데? 뭐가 뻥인데? 아, 뭐 무는 거. 더블비. 누나 DP 보셨어요? 아니요, DP 아직 안 봤어요. 저 DP 볼 시기에 오징어 게임을 봐가지고 DP를 못 봤고, 사투리는 전 대구 사람입니다. 이렇게 켜진다고 갑자기?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롤 유튜브 많이 본다고? 참, 롤 유튜브 보면은 참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알지? 근데 내가 막상 하면은 참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 그냥 되게 그거 보면은 그냥 무빙 이렇게 슉 해서 슉 쏘고 이렇게 슉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전혀 못하죠? 무빙이고 뭐가 없지? 그냥 바로 죽죠? 저는 원래 롤 했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접었어요. 나는 질겜 유저인데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접었어. 아, 롤 하면서 라방 보고 있어? 롤 재밌나? 롤 하면 멘탈 아작나요. 맞아.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리고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고. 엄청 많이. 그래서 못하겠던데? 총게임 근데 내가 그것도 해봤어. 그 뭐지? 서든어택?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머리 어지러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 이렇게 화면이. 아, 롤토체스. 아니. 아니, 롤 하면은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남 탓을 해. 알지? 같이 하는 친구들 탓을 이제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싸우고 안 해!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거지. 스트릿 수우파 그 짤로만 봤어요. 풀 영상은 못 봤고 짤로만. 아니 처음에 너무 재밌었는데 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롤에는. 알지? 잘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나 안 해. 맞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나 잘하는 거야? 남 탓하면 롤 잘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내 탓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뭐야?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못한 거겠지. 그래. 그렇긴 하지. 제가 친오빠가 있잖아요? 제 친오빠는 롤을 하면 오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가 이제 근데 오빠 처음부터 화내지 않아.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좀 좋게 말해. 야, 보람아,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하고 알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서 안 되면 이제 점점 화를 내. 그럼 나도 이제 화가 나. 그러면서 이제 끝. 엄청 진심이었어. 나는 엄청 나 이거 엄청 잘해가지고 티어를 엄청 올려봐야겠다.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었던가 그냥. 왜냐면 그 높은 티어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멘탈이 진짜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진 오빠랑 5살 차이 나요. 축구 게임은 못 하고요. 그 축구 보는 거는 좋아해요. 남매 싸움은 떡볶이는 치킨이면 진짜 풀리나요? 저는 일단 잘 안 싸우는데 만약에 싸우면은 예 먹으면 풀리죠.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롤드컵은 이제 오빠가 보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보죠. 보긴 봐요. 맞아.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채팅이 조용하잖아. 근데 나는 할 때 있지. 애들이 게임은 안 하고 채팅만 쳐. 그러니까 게임이 그러는 거야. 어쨌든 놀리기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잠깐 딴 얘기 할까요? 스포츠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나마 야구? 축구 야구. 농구는 잘 몰라서 못 봐요. 축구랑 야구는 룰을 아니까. 축구는 뭐 룰이 엄청 쉽기도 하고. 3주년 때 쇼파를 카페 오시나요? 당일이 아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일요일인가? 당일날? 야구팀은 삼성이랑 LG요. 삼성은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삼성을 응원하고, 지금 서울 와서는 LG를 응원하고, 그래서 두 팀 다 좋아해요. 근데 지금 삼성이 오늘 두산 졌죠? 으흠.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만 믿어. 이기겠지. 그래서 일요일날 아마 카페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날이 그 당일이니까. 그래서 21일 네 21일날 갈 것 같습니다. 그니까 LG도 지금 두산한테 져서. 네 근데 여기 지금 두산 팬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 앞머리를 지금 기를까 생각 중인데 이거 겨울이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LG나 이것도 있어. 이거 LG 그거잖아. 이거 개나리 시즌 때 너무 예뻐서 샀는데 LG 트윈스. 최준성 대 무상? 당연히 못하지. 개나리 유니폼, 미니언즈 유니폼인가? 어쨌든 저 노란색. 아, 뭐 어떤 거를 철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주에 그냥 가면 되나요? 언제 가면 돼요? 제가 그 회사에? 근데 나는 삼성 유니폼 아직 못 샀어. 삼성 경기를 보러 가면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 유광찬바 아직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 가을 그거 유니폼 없어. 20일이면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 날 회사에 들릴게요. 20일 토요일? 근데 시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일. 근데 제가 20일이나 21일 둘 다 아마 오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4시? 3, 4시?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누나 덕분에 식습관 보지고 있어? 나 때문이야? 내가 뭐라고 했나? 누나 민트 초콜릿 좋아해요? 그거 봐! 두산 팬 이 계실 줄 알았어.
사진은 찍으셔도 되는데 그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감사하죠. 예쁘게 찍어주시면. 만화 안 읽어. 웹툰 안 봐요. 저는 영상.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 유튜브 영상 제일 많이 봐요. 요즘. 민초. 난 민초 아닌데 그 아이스크림만 먹는 것 같기도 하거든. 왜냐면 그 민트 뭐 그 이렇게 초코로 된 거, 알? 이렇게 된걸 먹었는데 조금 맛이 이상했어. 좀 별로던데. 그리고 민트 초코 우유도 나는 별로 맛이 이상하던데. 토요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20일이면 다음 주인가? 다음 주 토요일인 것 같은데? 파인애플 피자는 불호예요. 난 따뜻한 과일은 용서가 안 돼. 네, 베라 민초 맛. 그거를 진짜 제일 좋아하고. 다음 주 20일 날 가도록 할게요. 네, 민초 우유가 있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화장실을 버렸다고, 민초 우유? 그치, 따뜻한 과일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홍시는 아이스 홍시잖아. 뭐 하세요? 이제 끌라고요. 이제 라이브 끌라고. 그러면 20일 날 회사에 가서 그 예쁘게 해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발매된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콘서트는 12월 달에 하고요. 티켓팅은 제가 공지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티켓팅 그거는 토마토는 괜찮았던 것 같아.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이요. 그리고 공연 준비하면서 라이브 해드릴 수 있을 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때 킬게요. 유튜브에 신곡 올리나요? 라이브 버전? 오 몰라. 오 몰라. 안녕, 다들 꿀잠 자고 유튜브에 또 열 영상 올릴게요. 안녕, 또 킬게. 왜? 콘서트 왜 못 와? 안녕, 다음에 만나. 비밀. 비밀. 안녕, 잘 자요. 아, 그리고 이거 꼭 사봐. 이거 추천. 이거 꼭 사보세요. 나 입 벌리고 잔다 하면 바로 이거. 최고. 안녕.